신들이 우리 버린 거야. 어제는 숲에서 땔감을 주워왔는데 뭐라고? 사냥꾼만 못 들었어. 누구요? 의뢰 때문에 왔어. 혹시 어떤 괴물인지 알고 있나? 글쎄, 덩치는 꽤 큰 놈인 것 같아. 늑대를 수십 마리는 죽였거든. 내장을 다 뽑아놨는데 별로 먹지는 않았어. 사악한 부름을 받고 생명을 앗아가는 거지. 밤이 되면 끔찍한 울음소리와 외침이 들려. 마을 전체가 굶고 있지만 숲으로 들어갈 엄두를 못 내. 괴물을 처리할 순 있지만 공짜는 아니야. 얼마나 필요하지? 좀 많은데? 일이 좀 힘들긴 해도 조금만 깎아줘. 그러면 뭐 줄 수 있을 것 같아. 좀 많은데? 그 정도면 나쁘지 않네. 좋아, 내가 처리하지. 이 마을에도 행운의 여신이 미소를 짓는 것 같군. 잘해보라고. 괴물이 무리 전체를 쓸어버렸군. 아주 큰 녀석이야. 몸을 비비며 털을 많이 남겼군. 아직 냄새가 남아있어. 다른 길을 찾아야겠군. 귀똥 냄새란 말이 이해되는군. 오래됐고 말랐어. 여기에 잠깐 있었군.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누가 죽였을까? 다른 흔적이군. 마귀라고 보기엔 너무 작은데. 발자국이야. 꽤 오래 싸웠군.
눈치를 많이 흘렸어. 비가 굳어있는 털뭉치야. 두 번째 괴물은 색이 달랐군. 아마 초트일 거야. 보아하니 영역을 놓고 마귀와 싸움을 벌인 것 같군. 아, 어떻게 여기로 깨어내야 할까? 됐어. 이러면 초트의 관심을 끌겠지. 8킬로 밖에서도 냄새가 날 거야. 분명 나타날 거야. 동굴 안에서 기다리면 돼. 덤벼. 멜렌의 도둑이 하는 말처럼 유해로 만들어주마.
어제는 숲에서 땔감을 주워왔는데 쉽지 않아. 하나도. 누구요? 가까운 숲에 초트가 자리 잡고 있더군. 마귀와의 영역 다툼 때문에 호전적으로 변했던 거야. 초트랑 마귀가 왜 우리를 괴롭힌 거야? 혹시 또 나타날까? 우리 마을을 점령하자고 계약이라도 맺은 것 같아. 그렇진 않겠지만 조심하는 게 좋아. 혹시 또 뭔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아무튼 수고했어, 위쳐. 자, 이거 받아.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모은 거야. 고맙군. 그럼 이만.